catch. Four. Catch. Six. Smash. Two. Train on your science. Science. 나도 오늘
네, 반갑습니다. 티나 언니, 티나
다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개수가 모자라요. 따로 못 받으시는 분들 제가 따로 드리고 계신 분들께 나눠드릴게요. 네. 자, 뒤늦게 올라오신 친구 두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다 소개했거든요. 네. 들으셨죠? 뒤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에서 온 김병희입니다. 좀 늦었네요. 죄송해요. 저희 스폰서님은 조미영 스폰서님이시고 저희 사회 스폰서님은 김영지 스폰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시간 주시죠. 잘 부탁드린다고요. 네네. 되게 말씀이 고급지게 네, 말씀하시네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같이 충남서산에서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스폰서님은 조미영 스폰서님이시고 상인 스폰서님은 김현재 스폰서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 오늘 세미나 들으니까 저도 한번 거기 서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려! 인사! 네, 자리에 내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박 2일 포항클럽에 처음 오신 민원인들입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유포항클럽 오늘 강의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본인 소개랑.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소정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관정화 스폰서님이시고요. 강의 스폰서님은 권현진 스폰서님이십니다. 16년은 가슴이 벅찼고요. 지금은 많은 생각. 죄송해요. 좀 앞으로 나와서 저기에서 막 목을 빼고 보세요. 어떤 분인지 보려고 저쪽에서 뺀. 네, 지금 보니까 신규 때 벅찬 가슴보다는 지금은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매달 오실 분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수림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최인동이 스폰서님이 리더님 많이 있으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정주희 루비님이십니다. 저는 지난 2월에 신규 세미나를 오고 올해 처음으로 오랜만에 여기 코아클럽에 왔는데요. 너무 가슴 벅차고 신규 세미나들 아무것도 몰라서 느끼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했지만 오늘은 옆에 있는 제 김희화 리더님이 귀찮을 정도로 그렇지 그렇지 와 대단하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더욱더 감동이 깊어졌던 시간 같습니다. 이 감동은 앞으로 생길 저희 파트너와 나누고 싶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나눠서 저도 곧 골드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지영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최혜정 스폰서님이시고요. 상위 스폰서님은 선혜은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화장해가지고 이뻐요. 죄송합니다. 민폐 끼쳐서. 저 여기 처음 왔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홈미팅 같은 데서 많이 듣고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여기서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이인덕입니다. 어제 저녁에 유튜브에 50봉을 싣고 도착했는데요. 진짜 저는 작년 5월에 신규 세미나 듣고 1년하고 1개월 만에 다시 이 코아 저는 지금 석고 미필자라서 지금 코아 2에 참관 자격 같은 자격으로 들었어요, 오늘은. 근데 7월 달에는 당당하게 석고 수료하고 코아2에 합류해서 정식으로 코아2 멤버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방학
2개월 동안에 저를 방학 동안 이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에 보내준 남편한테 진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제가 이거 석호가 아니고 1박 2일 세면 참석하려고 저희 막내 아들 방학까지도 2주를 땡겨가지고 방학 하지 않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걸 들을 수가 없고 또 7월 한 달만으로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면 한국에 계셔서 오늘 좀 말이 좀 죄송한데 말이 조금 길어요. 한국에 계셔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거 이 핑계 저 핑계로 못 오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 근데 저도 이제 우리 김은성 스폰서님하고 약속을 했지만 되도록이면 미리미리 비행기표를 좀 예약해서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세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참석을 하겠다. 왜냐하면 외국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줄 수 있어요. 저 혼자 게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너지를 좀 담아가면 2, 3개월 버티고 또 담아가면 2, 3개월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한 2, 3년 후에는 한국의 자리에 가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뭐 당장 1년 후에 골드가 되겠다. 2년 후에 골드가 되겠다. 이런 약속은 못 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충실히 배워서 대만에 가서 또 한국으로 취업을 전부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한국에 자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이제 가끔씩 이 자리에 나타나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 청동에서 사업하고 있는 아미의 연입니다. 상위 스폰서님은 문상민 스폰님이시고요. 하위 스폰님은 김재현 대표님이십니다. 저도 이거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토요일 날 주로 일도 많이 생기고 신랑이 일을 하면 애를 못 맡기고 왔거든요. 이번에는 참석을 해보자 마음을 먹고 호화클럽 처음 참석했거든요. 저도 월요일마다 본사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하는데 확실히 호화클럽 강의가 더 알찬 것 같아요. 특히 셀미팅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해보고 싶다는 욕심들 들고 이 기회를 통해서 성장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실 것 같은데. 김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진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최낙길 스폰서님이고요. 상위 스폰서님은 진영엔 이정현 스폰서입니다. 저기 계시고 저는 지금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체험 사례로 인해가지고 유산화를 알게 되었고 너무 제가 피부질환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피부과를 뭐 한 달이면은 한 몇 번씩 가가지고 뭐 두피 바르는 거 로션 아니면 약 그런 거를 거의 한 7, 8년을 먹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인 제나길님께서 뭐를 한 봉다리 가져와가지고 먹으라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약 같은 걸 안 먹어봤거든요. 아직까지는 건강해가지고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괴로워하고 하니까 그걸 봐왔기 때문에 아마 안타까워서 이제 유산화를 근데 그때는 유산화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더니 비싸게 줬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다음 주부터 먹으마 하고서 월요일부터 먹기 시작해 작년에 먹기 시작해서 이틀 만에 호전 반응이 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 안 간 지가 거의 1년 가까이가 돼요. 근데 거기 원장님이 평생을 보고 살자고 그랬거든요. 저로 그래서 우리 아들 덕분에 진짜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드님과 같이 열심히 앞만 보고 직진하는 우리 어머니 말하는 포스가 남다르시죠? 이거 뭐 한 번 나온 것 같지 않았어요? 음악! 그럼 우리 댄스를 볼까요? 자, 음악 준비됐나요? 우리 어머니 음악 없진 않았는데요. 자, 아니 일단 한번 보고 흥의 경험을 보는 것만 따라 하겠죠. 아들 나오랍니다, 아드님. 어머니 아까 말씀
기다려주시면 합니다. 둘이 상의 좀 하세요. 도대체 어떤 무대를 만드실 건지. 아니야, 이러면 오늘 라클린님 또 즐기신다? 그죠? 그쵸, 그쵸.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나요, 음악을? 갑자기 부탁을 드려가지고. 네. 노래를 듣고 싶어요? 그럼 라클린님이 노래하고 우리 어머니께서 춤을 출까요? 안녕하세요. 제 수원에서 사무하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제 스폰서님은 김효진 스폰서님이시고요. 사회 스폰서님 김고은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제가 사인업을 한 지 꽤 됐는데 이렇게 코아 처음 온 자리에 올라오기 참 부끄러운데요. 다음 달부터는 코아에 달마다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 때마다 새로운 사람 한 명씩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녀, 자, 뉴 코아 멤버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 네, 들어가시죠. 그래요. 저 시합을 모르는 분 합시다. 자, 저 시합을 모르는 분 하는데 거기 저기 뒤지셨어요. 늦으셨거든요. 아, 진짜 저기 네? 골드는 안 나와야 된다고 못 나오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저 정말 네. 조심하거든요. 네, 그래요. 일단 뭐 저 시합은 일단 모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와, 네. 네.
아, 여러분들, 저희가 상담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저도 느끼고 있고 많은 분들 느끼고 있는데, 현재 저희 팀 내에서 이번 주 마감으로 새로운 뉴 고객님이 탄생하셨어요. 우리, 네, 조금 남아있는데, 이번 주 마감으로 우리 신부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